입시평가 콘텐츠를 찍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진짜 입시평가 심사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오늘 이제 입시평가 한다고 해서 좀 기대 반 또 걱정 반 저는 오늘 입시평가에 촬영하신다고 해서 나라면 어떨까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몰카를 당해가지고 알았겠지 주작이겠지 이런 댓글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설마 또 당했겠느냐 하고 글쎄 말이에요. 제가 왜 의심을 안 할까요? 제가 그렇지만 사정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 몰카를 당한 지 벌써 2년여가 지났고 또 그 간에 많은 영상들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설마 이렇게 의심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의심을 안 하고 잘 찍다가 이번에도 입시평가회를 찍는다고 해서 사실 입시평가는 그 전공하는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심사숙고해서 좋은 그 심사위원 분들도 제가 막 다 섭외해가지고 모시고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제 상상을 못하고 그 선생님들께도 지금 이제 입시평가 영상을 이제 찍어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 막 그렇게 부탁도 드리고 막 그렇게 섭외를 제가 막 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몰카라고 상상을 정말 1도 못했고 서로 대화해주는 건 다 피드백 끝나고 긴장합니까? 긴장하세요? 긴장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학생분들도 교수님들 오시면 최대한 목소리 안 들리게 정숙해주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안녕하세요. 저는 하야토 하스민입니다. 2曲 What are you gonna play? Today you play what song? Chopin Haydn Chopin Haydn Chopin Etude Chopin Etude 10-1 10-1 오케이 cool Haydn E-plan major E-plan? E-plan major E-plan major Chopin Ballad 4 F-major 스페인 에티드 윈터 윈터 윈? 어 I'm gonna play winter wind today 네 롤 다 하셨습니다 한성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성현이라고 합니다. 수민아토님이랑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거가 너무 영광이고 되게 떨렸어요. 제가 쇼팽 콩쿨 영상을 거의 연도마다 다 찾아보는데 그때 되게 뭐 인상 깊었던 피아니스트였는데 그분이 공연하는 것도 가려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해뒀는데 갑자기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런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まあ単純にその模擬入試っぽい雰囲気の緊張としかも他3人がすげえ緊張してるからなんか釣られて僕とかって
사키 김치찌개를 食べて 고한테 고한테 옷을 隠そうと 일찍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맛있었어요. 피아노 이제 너무 잘 쓰시는데요. 근데 너무 잘 쓰세요. 저희 이제 정숙하겠습니다. 베토벤 7번 진짜 어려운데. Thank you.
や、とても良かったと思います。エチュードは、でも多分緊張してたんでしょうね。必死感がちょっとあったかもしれない。쇼팽 에튜드는 저는 좋았는데 조금 너무 빠르게 느껴졌어요. 너무 그렇게까지 빨리 안 해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템포면 더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강약 조절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음을 좀 날리듯이 꼭꼭 누를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빠른 나머지. 그래서 조금 템포의 여유를 갖고 표현을 좀 더 다이나믹이라든지 그런 것들 강약 조절 같은 거 좀 더 열심히 하면은 더 좋겠다. 그리고 음도 좀 더 꼭꼭 누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첫 곡은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템포가 조금 급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학생이 왼손 라인을 비교적 되게 잘 들어서 그거는 되게 잘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좋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6분음표가 이렇게 네 개가 있을 때 그 마지막 세 개, 네 개로 갈수록 조금 급해서 그걸 끝까지 안 듣고 그 다음 거를 자꾸 생각을 하고 가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잘 처리하면은 좀 더 좋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곡의 느낌은 잘 살린 것 같아요. 이 곡이 뭐 밴노래나 자장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느낌은 너무 잘 살렸는데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 조금 언제 무너질까 봐 조금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급해서 생기는 건데 이게 아무리 에티드라도 멜로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멜로디도 다 들려줬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 16분음표 하나하나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훨씬 더 좋은 연주였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まあ、逆に落ち着いていてよかったなと思います。あとはそう バランスを気をつければもっと良くなるだろうなっていうのはなんとなくその多分教授の方もおっしゃってたと思うんですがその右手と左手のバランスとか和声のバランスとか考えたら첫 번째 곡은 안정적인 느낌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페달을 누를 때 페달을 너무 많이 눌러서 이제 음이 전체가 다 16분표들이 너무 많은 곡인데 오왕 해서 잘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연주곡 1번 처음 쳤을 거랑 두 번째 쳤던 곡이랑 둘 다 화음을 누를 때 조금 아파요. 그래서 이제 꽉 누르는 그 소리가 있는데 그거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곡은 어려운 부분이 나올 때마다 조금 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다 너무너무 이해하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잘 들었고요. 일단 저도 같이 16분 음표가 조금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고 템포도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호흡이 없이 그냥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뭐 페달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왼손이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코드가 진행되거나 멜로디가 진행될 때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성을 조금 제시해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무거워서 방향성이 약간 헷갈리는 것처럼 들렸고요. 베토벤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왼손이 반주 개념이 아니고 오른손이랑 멜로디가 이렇게 동등하게 나와서 동등한 위치에서 귀로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살짝 반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귀로 듣는 게 좀 들려서 아쉬웠고
크레센도 할 때 조금 급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만 조금 호흡을 조금 같이 두 곡 다 호흡이 조금 모자란 느낌이 있어서 조금 방향성을 가지고 호흡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잘 들었고 쇼팽 에튀드는 페이스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페달을 좀 듣지 않는 거, 그게 제일 그 지저분한 페달을 밟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밟았어도 여기 왔는데 좀 되게 이 홀이 울린다 그러면은 페달을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원래 밟던 식으로 아마 밟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방음이 많이 된 그런 곳에서 치던 식으로 이렇게 밟았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많은 부분 아니면 음이 많은 부분 뭐 낮은 음이 나오는 부분 이런 데서 여기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렸거든요. 그건 이제 잘 듣고 거기에 맞는 페달 반응을 좀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베토벤도 그렇고 쇼팽도 그렇고 탑이 좀 부족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무겁게 들리고 그랬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선명한 윗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리가 섞여버리니까 되게 무겁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 탑을 좀 선명하게 내주면 그 무거운 것도 많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 오른손 탑이 저는 부족하게 조금 들렸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뭐 피아니시모가 갑자기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는 호흡이 필요한데 이제 워낙 급작스럽게 좀 떨려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좀 호흡 충분히 가진 다음에 해주면 훨씬 자신감 있게 그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うめき声を出しながらとか、左手の足音とかがすごく特徴的で、僕はそういうのはなんか割と生かし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タイプなんですけど、僕によってはそういうのはすごいかっこよくなりそう。하이든은되게좋았던것같아요그하이든에어울리는그런선명한소리도좋았고페이스이렇게흘러가는흐름도되게좋았던것같고무엇보다되게열심히노래하려고하는그런것들이되게좋았게저는들었는데요모르겠어요여기보이지는않지만느껴지는걸로굉장히움직임이많은것처럼느껴져요왜냐면발구르는소리도들리고그이렇게노래하는소리도좀들리고그랬어요그런데이게연주면은모르겠어요개성이될수도있을것같은데만약에이렇게어떤입시나뭐이런것들을앞두고있다면그런소리들이너무많이들리는거는조금조심해야되는그런부분일수도있을것같아요그리고또오히려내가너무많이움직이기보다는내소리를좀더집중해서잘들으려고하는게되게중요하거든요왜냐하면내가막움직이면서막노래하면그소리가나는줄 알거든요나자신이내가상상한그소리가근데진짜로는안나고있을때도있을수있어요그러니까움직임을줄이고더이렇게집중해서소리를들어보면훨씬더청중이듣기에좋은연주를할수있는데더도움이될것같습니다네잘들었습니다네저는첫시작도되게좋았고그리고두곡다호흡도되게좋았고그다음에화성같은게바뀔때컬러색깔을체인지하려고했던그런시도들이나되게뭔가음악을표현하려는의지같은게되게많이보여서재밌게잘들었고요선생님말씀하신것처럼저도잘안보이기는하는데이렇게조금팔을많이흔들고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어요그래가지고이제그노래하고싶은그의지나그런것들이음에표현이되고있기는하지만그게또어느정도는혹시방해가되고있지는않은지한번체크를해볼필요가있을것같고요그리고집중해서잘가고있다가갑자기프레즈끝에서이렇게집중이흐려지는그런부분들이조금있었어요그러니까너무좋았지만그런부분들까지조금더신경을끝까지쓴다면은좀더완성도가높아질것같고요그리고페달이살짝아쉬웠어요그러니까이것도잘집중해서모든것들이잘이루어지고있다가끝에가서조금집중력이흐트러지는그런것들을좀체크해보면될것같습니다잘들었습니다우선두곡을다들었을때저의느낌은굉장히안정적이에요그래서사람들한테내가이렇게친다라고확신을좀주는연주였던것같고다말씀하셨지만소리내는게조금약간위험할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왜냐면이제이게또입시평가이다보니까교수님들이이제들었을때할수있는그런소리들이좀나가지고저도처음에는들을때처음생각은와정말매순간소리에최선을다하는구나해서너무좋게들리다가중간에약간방해가되는게조금있었어요그러다가페달을구를때마다발을팍팍구르니까그거는조금확실히조금방해가됐던것같아요그렇지만쇼팽에티드도굉장히안정적이고다이나믹체인지도너무좋았습니다そのドッキリ成立しなかったらどうしようみたいなその What if professor dislike my performance? So I was a little bit worried but 気持ちいいだから진짜긴장긴장 I was very nervous It reminded me of competition なんか
コンクールを受けてた頃の、まあ、単純にその模擬入試っぽい雰囲気の緊張と、しかも他3人がすげえ緊張してるからなんかつられて僕とかやってるから、ショパンコンクールと今日だとどっちの方が緊張してる、あ、ショパンコンクールショパンコンクール0から100、え、ショパンコンクール100 25? あとなんかたまに訳してくれた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早すぎるとか言われてるのがなんかちょっと頭に残って落ち着いて弾かなきゃみたいな30秒ぐらい経てば慣れてきて演奏に入り込めましたけれども、thank you.
들었어요. 첫 곡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 좋은 것만 거의 쓴 것 같아요. 테크닉도 너무 좋고 음악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이렇게 청중의 귀를 좀 사로잡도록 프레이즈를 쫙 끌고 가는 그런 게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섹션이 딱 바뀔 때 아주 서정적인 부분에도 쫙 가라앉아서 이렇게 청중의 귀를 좀 사로잡는 그런 연주였고 겨울바람도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완성도도 너무 높고요. 아,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좋은 얘기만 가득 써놓은 것 같기는 한데요. 소리도 일단 좋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노래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집중도가 되게 높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성이나 외성을 이렇게 나눠서 듣는 거 그런 것도 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얘기를 또 해줘야 되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내성은 조금 더 잘 듣는 것 같은데 이게 피아노가 그런 건지 지금 홀이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내성보다 외성이 살짝 약하게 들리는데 그게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드에 대한, 그러니까 화성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색깔을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시도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게 잘 들렸는데 그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겨울바람 같은 경우는 그 왼손에 테너나 베이스가 조금 더 나눠져서 들으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좋았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완성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스케르츠 1번 처음 딱 눌렀을 때부터 아 이거는 뭔가 다르다는 걸 아시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달랐어가지고 특히 정승 교수님은 한 번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가 이 말을 또 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약간 거장같이 치는 사람을 만났네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제가 뭐 입시 평가에서 이런 학생을 들으면 99점을 주고 싶은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밸런스 일단 소리 이런 거 듣는 게 그냥 달랐어요. 프로의 향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냥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소리와 프레이즈 처리, 뭐 밸런스, 이 사운드 듣는 것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쇼팽도 뭐 그 에튜드도 뭐 다 굉장히 좋았고 프레이즈 끌고 가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프로 같았어요. 그리고 이 피아노,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 학생이 너무 프로같이 치다 보니까 그 피아노를 의심하게 되네요. 그래서 탑이 좀 안 나는 피아노인 것 같다. 아, 이 전 학생까지는 탑을 왜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했으나 이 학생이 치는 거 보면 아, 이 피아노에 탑이 부족하구나. 피아노에 문제가 조금 탑 쪽에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 2, 3번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열심히 이제 심사를 했고 이렇게 4번을 치는데 느낌이 이렇게 쎄하더라고요. 그 흐름 같은 게 이제 피아니스트 같았어요. 그냥 이렇게 학생 같지 않다. 그렇지만 혹시 그런 마음의 의심이 약간 그때 이렇게 피어나긴 했죠. 하지만 뭐 누구겠구나 뭐 이런 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엄청 잘 치는 뭐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엄청 잘 치는 막
세계적인 고3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혹시 나를 혹시 또 속인 건 아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품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의심은 언제 하신 건지? 사실 첫 음을 딱 치고 한 뭐 몇 음 치면서부터 이거는 학생의 흐름이 아닌데, 학생의 소리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양손의 어울림?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저렇게 잘 치는 건 너무 성숙되고 뭔가 너무 프로페셔널의 느낌이 든다. 좀 그런 느낌이었던. 4번 분이 치실 때 이렇게 적었거든요. 1, 2, 3 학생들 하고 뭐 적고 그랬는데, 자꾸 제가 이제 굿, 뭐 무슨 템포 굿, 뭐 자꾸 굿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멈췄어요. 내가 쓸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듣다가 쇼팽 그 처음에 스케줄을 치는데 계속 더 듣고 싶고, 이렇게 약간, 종을 안 쳤으면 좋겠다. 지금 듣다가 종을 땡 치니까 이제, 약간 아까웠고. 그러다가 이제, 이 또모가 지금 약간 잘 속이던데 보니까, 이게 당하는 건가 우리가? 약간 이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너무 이제 퀄리티가 다르다 보니까. 4번이 이제 칠 때는, 이게 다르다. 내가 연주를 듣고 있구나. 이 생각이 이제 나니까. 쇼팽을 피아니스트들이 칠 때, 특히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쇼팽을 칠 때 조금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폴란드 선생님이랑 독일에서 공부를 하기도 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그쪽으로 좀 더 의견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한데, 쇼팽 그 펄스라든지 그 기본적으로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점이 있고 폴란드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그것을 한국 학생들이 살리기 되게 어려운데, 특히나 그것을 이제 입시용으로 준비했을 때는 좀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4번 선생님께서 치실 때는 완전하게 쇼팽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는 그 호흡이라든지 펄스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그 해석도 그렇고요. 그냥 완벽하게 그냥 나는 알고 있는, 저 사람은 다 알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뭐, 딱히 얘기할 게 없었어요. 없어서, 뭘 써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4번 칠 때, 약간 그때 감정을 약간 4번 칠 때, 잠깐 제가 저희 선생님 잠깐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특유의 박자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듬감 같은 게 있는데 잘 살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 되게 많은 폴란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독일어를 얘기하시면서 하는 특이한 폴란드식 독일어 억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생각이 날 정도로 조금 약간, 네, 그게 좀 떠올랐어요. 폴란드의 선생님의 레슨을 受けたことはまあありますね、何度も。 こういうエチュードとかスケルツォではあんまり考えないんですけども、ポロネーズとかマズルカとかを弾くときに、ショパンの時に僕自身は全然喋れないんですけど、ポーランド語をすごい聞いてたんですけど、なんか、その、ポーランド語の抑揚とかがすごく通じるものがあるような気がして、サプラーシア、ナプラブダ、ナプラブダみたいな、それがマズルカのトリルとかにすごく 僕は聞こえたりしたんで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ところから、そういうのを聞いて、でピアノの前に向かってマズルカのリズムでインプロビゼーションしてみて、結局ああいうリズムの音楽って体にいかに入って自然に、それを出せるかって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なんかそうなれるように、なんかそういう練習はたくさんしてましたね。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소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박기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안소연입니다.
3번 학생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시트를 똑같이 아 3번에다가 그래도 얘기를 하자면 화음이 많이 두껍지 않을 때의 멜로디는 너무 조금 거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그냥 지나가지 말기를 원했어요. 그 멜로디들을 칠 때 하나하나 좀 이렇게 씹어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숭숭 지나가는 느낌이 처음에는 조금 들었는데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풍성한 화음이 들리는 거 너무 좋았고 꽉 찬 소리도 좋았어요. 근데 음이 많고 이제 눌러지는 게 많았을 때 멜로디를 챙겨줬어야 되는데 멜로디를 조금 놓쳤는 게 약간 아쉬웠다. 그렇지만 힘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래도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펄스를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평면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그에 조금 더 첫 박자를 이렇게 조금 더 듣고 가는 조금 더 호흡으로 그걸 끌고 가면은 좀 더 이 곡이 입체적으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왼손 네 다 왼손 소리 베이스 잘 들었다 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다 보여주려고 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 곡이 계속 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움직임이 덜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시작하자마자 3번 학생 같은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들으니까 저하고 그냥 좀 취향은 다르지만 개성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의 취향에서는 발라드 4번을 조금 더 좀 뭐랄까 더 부드럽고 여성스럽게 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취향에서는 좀 이렇게 조금 때리게 들리는 부분도 있고 뭐 조금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했지만 그건 제 취향이고 이 학생이 치는 거 자체 흐름이 워낙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성 뭐 나는 여기를 낼 거야 이런 해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수준이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약간 그 3번 학생도 4번 연주하고 다시 쳤을 때 그때도 약간 아니 왜냐면 3번 학생이 약간 노래를 입으로 불렀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 학생들은 잘 안 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지적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더군다나 입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잘 없는 일이라서 왜 그렇게 하지? 그랬는데 이제 4번이 치고 나서 대혼돈의 사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야 다 피아니스트야? 뭐야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리로 딱 달랐던 거는 이제 4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학생 연주 전에 저희가 아까 자기소개랑 같이 이제 입시평가에 참가해 주신 소감 이제 한 말씀 더 땄었어야 했는데 그 곡이 먼저 시작이 돼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오늘 온 학생분들이 다 수능을 앞두고 이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능을 앞둔 전국의 입시생들이랑 이제 입시평가에 참여하신 소감 예 간단하게 이 카메라 한국 입시계에 대해서 약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너무 그래요? 자유롭게 저부터 할까요? 네. 다음 주가 수능인데 이렇게 잘 준비해서 입시평가에 나온 학생들에게 일단 너무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이제 뭐 음대를 지망하는 그런 학생들은 다 이런 고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실기도 이렇게 병행해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컨디션 관리 잘 하면서 이렇게
입시평가에 나와서 잘 연주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모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느라 애쓴 많은 전국의 수험생들께 준비한 것보다 잘 보는 수능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마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참 감사한 게 자기 일일 때는 되게 기억력이 좋았다가 저희가 다 그 입시에 한국 입시에 상당히 힘들게 공부했던 본인들인데 다음 주가 수능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오늘 들어서 알게 됐어요. 오늘 들려주신 학생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최상의 결과들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다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다 잘하고 있다고 그냥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시험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3 때를 생각하면 진짜 잠을 잘 안 잤던 것 같아요. 3시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 더 하겠죠? 오늘 이렇게 치는 거를 수능 일주일 전에 저는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수능 전에 저는 연습을 안 했거든요. 그 수능을 끝내고 연습을 하자, 약간 단계별로 하자 생각했는데 오 대단합니다. 이렇게 멀티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너무 힘들죠. 공부도 해야 되고 피아노도 쳐야 되고 이렇게 실기와 공부를 병행한다는 게 진짜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선은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건강과 컨디션 관리가 최선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왔던 거 일주일 만에 확 바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왔던 거 그대로 꾸준히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입시평가를 처음 봐서 혹시 막을 치는 것과 안 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진짜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입시평가가 뭔지나 막을 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입시평가에는 보통 이제 입시 전에 교수님들이 한번 듣고 코멘트를 써주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해주는 건데요. 막을 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주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귀에 의존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정말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설명... 막을 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음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소리를 듣게 되는 건데 사람이 이제 보게 되면은 움직임에 따라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움직임으로 들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시라는 것은 이제 음악이 이렇게 정확하게 점수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하기 위해서 막을 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입시평가 되게 학생들 많이 참가하라고 권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무대 경험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제 떨리니까 이런 떨릴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교수님들 계속 모셔가지고 이렇게 미리미리 그 입시의 분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특히 많이 떠는 학생들한테는 입시평가에 뭐 있는 거 다 나가라 막 이렇게 해서 20번 30번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떨려도 그냥 치던 대로 비슷하게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서 되게 많이 권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 막을 치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음악이 이게 몸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다 모든 몸짓과 함께 음악을 함께 이렇게 감상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보면 제일 좋은데 이제 한국 그 입시가 워낙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혹시 가르쳤던 학생이 나오거나 아는 사람이 나오거나 하면 이제 공정하지 못할까봐 어쩔 수 없이 이제 막을 치는 그런 선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그 막을 치는 것과 안 치는 것이 다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데 그것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음악적인 학생을 소리만 듣고 좀 못 알아볼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막을 치게 되면 소리가 되게 분명한 사람, 되게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귀에 좀 많이 꽂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막을 안 칠 수 있으면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또 공정함이 입시에서는 워낙 생명과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학생하고 남은 네. 서울 학생 마지막 분입니다. 긴장하세요. I was really nervous. It's my first time like this in jazz. I was not from musical school, so this is my first time in my life like entrance exam in front of professors.
But thank you for listening.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렇게 편곡하신 건가? 어, 집에 만드신 거 같아. 집에 소개해 주세요. 아, 사이고, the last one is my original composition is called New Birth. So, yeah, you know, it's inspired by Chopin Etude Opus 10 number 1. I thought that you made a mistake at the first time, so you want to start over, but then you made the same mistake. I'm confused. Yeah, this was my intention. Thank you. Yeah, そういう曲です。これは参考にしたのが、ピーター・グレクソンっていう。Yeah, no one can expect the direction of music. So I thought that was cool. 자괴감이 드네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컨셉으로 계속 속을 수가 있는지. 아, 이건 너무 똑같은 거를 약간 4번을 칠 때 쎄한 느낌이 점점 스며들긴 했어요. 설마 내가 또 속은 건가? 그런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들을 때 특히 저는 이 마지막 곡도 너무 좋았지만 첫 번째 연주하신 네 너무 너무 밸런스 아름답고 너무 좋은 연주 저는 속았지만 또 좋은 연주를 이렇게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연주를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일본어. 아리가토우고자이마시타. I was 진짜 나버스. First time, but it was fun. 아, 재밌었어요. 뭐라고 말했나? And good luck for 전국의 학생의 여러분. 頑張ってください. 처음 파이팅. Is it good? あ、緊張はまあ しますからね。緊張は誰しも緊張はしますが、僕だってしますが、まあ緊張してもできるぐらい自信を持って、普段から練習してればきっと大丈夫だと思います。頑張ってください。ファイティン。아 원래 그 교수님들 속이기 콘텐츠를 되게 즐겨 봤어가지고 돌려볼 만큼 그래서 되게 아 그걸 내가 한다니 이러면서 되게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채널인 또모에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도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거장의 피아니스트 연주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처음 커뮤니티에서 봤을 때 또모에서 이렇게 20명이나 모집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기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냥 기다리다가 안 됐겠구나 싶어서 그냥 포기를 하던 찰나에 토요일 밤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익숙한 목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대에 벅차서 그렇게 멀리서 놓았던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입시 생활하면서 학교도 안 다니고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또모라는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음악 채널에 나와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